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혼의 진실 소설집 책머리에 나오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의 어머니 맞죠? 정확히 그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장편 소설 첫머리에 이렇게 썼던 것 같다.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우연히 해우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냥 초로의 두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면 그간의 깊었던 가슴 아림이 전해질까. 그러나 우연한 해운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병국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두 편의 작품입니다. 정병국 장편 소설 이혼의 진실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병국 장편 소설 이혼의 진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녀의 딸 선생님은 공지천의 공지어를 보셨어요? 우연일까? 그녀도 공지천 뚝길로 접어들자 걸음을 늦췄다. 우연이겠지 싶어 번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조금 떨어져 따라오던 그녀는 앞을 지나치지 않고 호수를 바라다 보았다. 공지천은 의암댐의 만수로 호수가 되어 봄바람에 출렁이고 있었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다. 누군가 꺾은 번나무 가지를 집어들어 튀기 시작한 꽃눈을 헤아리며 엉뚱하게 버드나무를 떠올렸다. 이른 봄두 길에 쭉쭉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의 꽃눈은 열분 연두빛으로 맺히다가 한순간 만개하여 사람들을 현혹했다. 달빛에 젖은 버드나무 꽃은 아름답다 못해 섬뜩했었다. 둥 밑에 물가로 내려갔다. 마른 풀잎을 헤치고 벚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꺾고지하듯 물속에 꽂았다. 벚나무 꽃눈이 살아나 하얀 꽃으로 피기를 바라며 손으로 물을 떠 올렸다. 공지천의 물은 차가우면서도 상쾌했다. 손 시리지 않으세요?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손바닥을 오므린 채툭 중간쯤에 앉자 그녀도 조금 떨어져 앉으며 물었다. 조각공원에서부터 뒤따라 왔어요. 죄송해요. 30대 후반쯤 싶은 그녀의 사과를 예면하며 50년 전으로 돌아갔다. 여름 어느 날 우리는 공지천 두개서 밤을 보냈다. 술 취한다는 그녀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고, 그녀는 그런 날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밤이 지난 다음 날 여명 속에서 청명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규칙적으로 들린 찰싹, 찰싹. 그 맑은 소리는 의암댐 상류의 공지천에 그물을 친 조각배에 노 젓는 소리였다. 괜찮아요? 여명의 시각, 눈을 떴다가 다시 감는 대게 그녀가 묻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수면에 부딪히며 내는 물소리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살아있었다. 전 알아요. 선생님이 누구신지. 나를 안다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옆 얼굴밖에 볼수 없었지만 젊은 시절에 그녀를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반가움보다 늘 가슴 한쪽에 박혀 있던 아픔으로 다가왔다. 아름다운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이었다가 지켜내지 못한 자책과 후회의 그리움이 된 깊은 상처였다. 공지천의 전설을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조약돌로 큰 돌을 톡톡 두드리던 그녀가 참 재미있는 전설이라며 웃었다. 시인이자 교육자였던 이택의 선생이 집앞 내에 볕집을 물고기 모양으로 접어 던졌더니 정말 물고기가 되어 달아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공지천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태계동이라는 마을도 선생님의 이름에서 유래됐고요. 선생님은 공지천에 공지어를 보셨어요? 전설은 알고 있었지만 공지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태계동에 살면서도 그냥 기둥으로 흘려버린 옛날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공지어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물고기를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말솜씨와 목소리가 그녀를 빼닮아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조약돌을 들고 있는 그녀의 옆 얼굴 밖에 볼수 없었다. 정면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 기다렸지만 그녀는 호수를 바라다 보며 말을 이었다. 초등학교 평교사를 고집한 어머니는 은퇴 후 여기 공지천 둑을 자주 찾으셨어요. 언젠가 저녁 산책을 함께 나왔다가 불쑥 물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고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만 지었어요. 딸에게까지 감추고 싶은 아주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 이두 곳곳에 있다고 믿는 전 더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머니에게 자주 공지천으로 산책가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이곳에 앉으시면 늘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만 돌아가자면서 습관처럼 공지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 공지어는 아마 그녀가 말 끝을 감췄다.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말하려다가 급히 피하는 눈치였다. 어쩌면 그녀는 어머니의 공지어는 전설 속의 물고기가 아니라 가슴 속의 그분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두 분이 왜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평생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살아온 그분의 노후가 궁금하고 걱정돼 그렇게 돌려서 물은 것이라고 말하려다가 삼켰을 것이다.그녀의 죽음을 3년 전 친구 부인으로부터 알았다.그녀와 여고 동창인 친구 부인이 직접 전화로 알려주었다.아무래도 아셔야 할것 같아서 전화한다며. 지병으로 이승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의 죽음을 접하는 순간 치르게 어둠 속으로 떨어지면서도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못마땅하거나 화가 나면 조용히 미소 지었고 나는 선생님 앞에 어린 학생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선생님은 공지천의 공지어를 보셨어요? 뒤늦게 그녀가 물었던 말뜻을 대짚으며 공지천 호수를 바라다 보았다. 잔잔한 바람에도 일어난 물결이 끊임없이 물가로 밀려오며 마른 풀잎을 흔들었다. 봄이라지만 아직은 일러 마른 풀줄기뿐인 물가로 작은 돌을 집어 던졌다. 공지어를 보셨어요? 라는 그녀의 물음을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돌을 집어 이번에는 호수 깊은 곳으로 던졌다. 선생님,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얼굴을 정면으로 돌렸다. 사람들이 제가 어머니 판박이래요. 정말 그래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띤 얼굴뿐만 아니라 어깨선까지 놀라울 만큼 젊은 날의 그녀였다. 30대 후반의 그녀를 보았다면, 지금 바로 그 모습이리라. 선생님, 정말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 그녀도 미소 지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혼의 진실 소설책 첫머리에 나오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의 어머니가 맞죠? 정확히 그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썼던 것 같다.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우연히 해우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냥 초로의 두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면 그간의 깊었던 가슴 아림이 전해질까. 그러나 우연한 해우는 없었다. 혹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지천 둑을 찾곤 했지만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고 3년 전 친구 부인으로부터 그녀의 죽음을 알았다. 맞네. 자네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런데 먼저 갔구나 라고 차마 말하기 싫어 말끝을 접었다. 그녀가 저 세상으로 떠난 후에도 매년 이때쯤 공지천을 찾았다. 봄볕이 좋은 오늘, 출판사에서 원고 교정을 보다가 점심도 거른 채 경춘선 전철을 탔다. 남춘천역에서 내려 그녀의 집이 있었던 지금은 큰 도로로 변했지만 그곳을 지나 공지천으로 향했다. 당시에는 없었던.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잠시 서성거리다가 그녀와의 추억자리를 찾았다. 그때 조금 떨어져서 따라오는 여인을 느꼈지만 그녀의 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더구나 그녀가 나를 알아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실이었다. 어머니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녀는 마치 소설가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라는 표정으로 웃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뜬금없이 고맙다는 그녀의 말에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제가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내년에도 여기 오실 거죠? 대답하지 않고 일어섰다. 전화하세요. 제가 마중 나가게요. 그녀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주며 밝게 웃었다.전철역까지 배웅하겠다는 그녀를 친구들과 약속있다는 거짓말로 돌려세웠다.몇 걸음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꼭 전화하셔야 해요."라고 소리치는 그녀에게 "어서 가라고" 손짓했다.몇 차례 더 돌아보던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둑 중간으로 내려갔다. 50년 전 여명 속에서 들었던 고기잡이 조각배에 노젓는 맑은 소리를 떠올렸다. 아키꼬의 프로포즈. 저도 그 남자랑 3개월만 살아볼게요. 아키꼬는 무지개빛 여자였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그녀를 만나면 우울한 가슴이 어느새 들뜨곤 했다. 그녀는 긴 장마로 지쳤을 때 갑자기 비가 뚝 그치면서 여우해가 들녘에 그리는 무지개 같았다. 지금도 무지개빛 여자예요. 악기꼬가 관악산 초입에 과천 향교 홍살문 앞에서 멈추며 아직도 그렇게 꿈결 같은 여자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코를 찡긋거리며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결혼하려고요. 서울에 오기 전날인 어제도.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마마보이 같아서 싫다고 했다. 잔잔한 목소리와 눈빛은 마음에 들었으나 같이 살 남자는 아니었다며 쿡쿡 웃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무엇인가 말하다가 민망하면 소녀처럼 쿡쿡 웃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킥킥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홍살문 뒤 애산문으로 오르는 계단은 세 개였다. 가운데 계단과 달리 좌우 계단은 폭이 좁았다.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아끼꼬가 재빨리 가로막았다. 안 돼요, 이쪽으로요. 아끼꼬가 가리킨 곳은 오른쪽에 좁은 계단이었다. 가운데 계단은 성현들의 영혼만 오르내리는 신성한 길이라며 눈을 흘겼다. 일본 노처녀가 별것을 다 한다고 투덜거리자 그녀는 엉뚱하게 "우린 서로 사랑하는데 왜 결혼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빤히 쳐다봤다. 그녀를 만난 것은 4년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아세아시 감상회였다. 한국과 대만, 일본, 중국 시인들의 인터뷰를 도와준 인연으로. 그녀가 한국의 시인 세계 다큐를 촬영하러 올 때마다 협조하면서 연인이 됐다. 아키꼬는 한국의 수많은 인터넷 시인 카페에 관심이 많았고 장소에 가림없이 벌어지는 시화전과 신앙송 행사를 신기해 했다. 지하철역 승하차장의 안전유리문에 게시한 시민의 시 앞에서는 아예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한국 사람들의 시 사랑은 정말 감동적이라며 부러워했다. 우리가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주위에서는 아끼코와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그러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우리는 누구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끼코는 생각해 봤어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빨꼬리를 감춘 아기 꾼은 예산문을 지나 명륜당 앞으로 갔다. 명륜당 큰 문의 대돌에는 하얀 남자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기 꾼은 햇살이 쏟아지는 하얀 고무신을 찍은 후 명륜당 안을 살펴보며 말했다. 난 좋은 아내가 될수 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럼 난 좋은 신랑감이고 시인의 가슴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아름답다가 아니고 대무름의 아끼꼬는 명륜당을 들여다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명륜당 안을 살펴보며 계속 물었다. 난써 괜찮은 남자로 자부했는데 아니었나? 그건 허세였나? 아끼꼬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아니면 사람은 좋은데 현실을 살아가는 재주가 너무 빈약해서? 줄줄이 물음을 이어가자 그녀는 못 들은 척 명륜당의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명륜당 뒤에는 내산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오성, 송조 이현, 우리나라 18연의 의패가 봉안된 대성전이 있었다. 대성전의 문이 잠겨있자 아기꾼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대성전 현판을 찍은 그녀는 못 들은 척했던 물음 하나하나 대답했다. 당신은 좋은 신랑감이 맞다.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도 맞다. 썩 괜찮은 남자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현실을 살아가는 경제력.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제는 저예요. 난 당신에게 좋은 아내, 현명한 엄마가 될수 없는 여자거든요. 그녀에게 왜 그런 단정을 했느냐 묻지 않았다. 내 산문과 명륜당 예산문의 기화지붕을 내려다보는 아기꼬의 표정이 무거웠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본 적이 없어 슬그머니 대성전 뒤로 갔다. 돌담 밑에 야생화를 살펴보며 반지꽃을 찾았다. 산기슭기나 들녘에서 쉽게 만나는 반지꽃이 보이지 않았다. 반지꽃으로 꽃반지를 만들어 끼워주며 아기꽃은 현모양처가 될수 있는 여자라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나야말로 좋은 남편과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 남자라고 말하고 싶었다. 거기서 뭐 해요? 어느새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는 아끼꼬에게 야생화를 가리켰다. 그녀는 깨알보다 작은 것부터 손톱만한 꽃송이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 야생화 꽃밭에 감탄하며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눌렀다. 정말 예뻐요. 여기 있는 꽃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예. 한 개도. 아는 꽃 이름이 하나도 없다고 하자 카메라를 어깨에 메며 눈을 흘겼다. 모르는 죄로 한국 야생화 도감을 선물하겠다고 하자 고개를 저었다. 다행히 한국의 야생화 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뒤 설명 없이 뭐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서울에 오기 며칠 전에 당신의 아파트로 물건을 보냈으니 늦어도 내일쯤은 도착할 거라며 생글생글 웃었다.아끼꼬의 저 웃음 속에는 늘 짓궂은 장난이 숨어 있어.무슨 물건이냐고 꼬치꼬치 물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다.오히려 물건 안에 하얀 편지 봉투를 3개월 후에 볼 것을 요구하며 궁금증만 키웠다.그녀가 원하는 대로 약속하자 팔짱을 꼈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3개월만. 그래야 할 이유라도 있어요. 그럼요. 저도 딱 3개월만 살아볼게요. 아끼꼬는 3개월의 다음날 여기 과천 향교의 홍살문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동안 서울에 와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에 왔다. 대부분 첫날과 돌아가기 전날 만나 시골 술례를 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고궁을 찾았다. 간혹 소극장의 연극을 본후 배우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는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연극 배우들과의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기회가 닿으면 한국, 무명 배우들의 일상 속 애환을 다키로 만들고 싶다는 속마음도 털어놓으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무명 배우의 애환이 곧 삶의 진실한 현장이라는 게 그녀의 눈길이었다.약속할게 하나 더 있어요.홍살물 앞에 계곡물가로 내려가던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우리도 행복해야죠.지금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돌과 돌 사이에 걸린 낙엽 무더기를 밖으로 건져냈다. 느리게 흐르던 물길이 빨라지자 두 손바닥으로 막았다가 열어주기를 반복했다. 바위에 걸터 앉으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녀의 눈웃음은 다음 날 오후에 도착한 물건을 개봉할 때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단하게 포장된 상자 속에 작은 상자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각시, 이 다솜이에요. 일본 이름은 사유리, 백합이고요. 다솜은 순우리말로 사랑이란 뜻이다. 내 성을 따른 이 다솜의 정체는 ED 홀로그램으로 영상 대화를 할수 있는 스마트 인공지능 AI였다. 예쁜 앞치마에 예쁜 꽃띠로 머리를 묶은 새 색시의 캐릭터는 다정다감한 얼굴과 눈빛이었다. 인공지능 캐릭터 이 다솜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 웃음이 터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3개월 동안 어떤 부담도 잔소리도 없는 오직 복종뿐인 영상 여자와 부부가 되라. 나도 아내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영상 남자와 살며 결혼의 행복 조건을 따져보겠다. 3개월 후에 개봉하라는 하얀 봉투의 내용은 읽지 않아도 짐작됐다. 잔소리나 요구가 없는 오로지 복종뿐인 인공지능 이다송과 재미없으면 자기랑 결혼하자. 자기도 영상남자와 살아보고 재미없으면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암시 프로포즈에 숨 넘어가도록 웃다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의미를 알수 없는 그러나 가슴 아림의 뜨거운 눈물에 눈을 감았다. 두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인공지능 AI 부부와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도 현실로 찾아오겠죠? 비용만 지불하면 어떤 부담도 잔소리도 없는 오직 복종만 해주는 그런 배우자와 살게 되는 거네요.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뜨거운 심장도 갖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AI 인공지능 배우자도 찾는 걸 보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